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사순절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 새벽 주의 은혜를 삼은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이 자리가 꽉 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할 터인데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이러한 현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나칠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는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핵심을 찌른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바르게 인식하고 가장 바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에서 반석같이 든든한 인생이 되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의 마스터키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한 곳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 칭호인 가이사라라고 한 그런 말에 자신의 이름 빌립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당시 황제의 이름은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황제 이름을 붙이려면 로마 황제 우영에 걸맞는 규모를 갖추고 도시의 가장 중심보다 높은 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게 빌립보 가이사라는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심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의 도시에 갈릴리 빈민 출신의 초라한 행색을 지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웅장한 황제의 도시 앞에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자랑한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힘입니다. 권력, 군사력, 경제력입니다. 이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들은 도시나 건물을 세울 때 항상 웅장한 석재와 화려한 대리석을 동원하였습니다. 둘째가 지식입니다. 그는 자신의 높은 학문을 자랑하기 위하여 도시마다 대형 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셋째는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아름다운 몸매를 지닌 여인상이나 우람한 근육의 남자 조각상을 즐비하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곳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고백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메시아는 권력과 지식과 육체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거지 같은 몰골이지만 예수님만이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듣고 싶은 한마디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황제의 논리를 거부하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경쟁자를 가차없이 짓밟고 무조건 최고가 돼야 된다는 경쟁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성공제일주의, 돈이면 모든 것이 되게 가능하다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 이 모든 것을 배격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따르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날마다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황제의 논리가 지배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용기 있게 황금만능주의 사고를 거부해야 됩니다. 성공제일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주님은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때 비로소 참 선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삼아하며 주의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힘들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하여금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한날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